이런 정보도 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좋은 정보가 돼요. 자기가 특수반 학생을 도와줬던 거를 여기 자기소개서의 한그 코너, 보통 자기소개서가 A4용지 절반씩 나눠서 한 코너 한 코너 쓰는데, 아예 얘는 특수반 학생을 지원했던 거를 아예 한 꼭지를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애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 미리 다 보여줘요. 이러이러한 선배들의 이런 결과, 이런 이렇게 됐다. 그래서 세특에 들어가지, 입학사정관에 추천서 써주지,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보여주니까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것들이 다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특수반 애들이 우리들에게 아유 이 아이들에게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. 인식도 넓어지고 이해도 넓어지고 인식도 넓어지고.